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석사과정 김현입니다. 오늘은 XAI 두 번째 영상, 라임 그리고 샤프에 대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먼저 간단하게 인트로덕션부터 진행하고, 그리고 라임에 대한 자세한 소개, 그리고 샤프, 그리고 실습을 통한 라임과 샤프의 비교의 일 순서를 따르겠습니다. 우선 인트로덕션 부분입니다. 기존의 예측 또는 물류 문제를 할 때, 거기에 XAI를 도입을 하면 어떤 XAI 방법론을 써야 되는지 많은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기본적으로 라임과 샤프가 쓰이는데요. 그 라임과 샤프는 모두 Adaptive Feature Attribution Method입니다. 그래서 그 라임과 샤프를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이 Adaptive Feature Attribution Method가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 깔려있는 베이스가 되는 그 기전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Adaptive Feature Attribution Method란 바이너리 베리어블을 다루는 리니어 펑션으로 정의한 익스플레네이션 모델로의 모델을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라임, 딥리프트, 그리고 레이어와이즈 렐레벤스 프로파게이션, 그리고 클래식 쉐이플리 밸류 에스티메이션이 이 해당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저가 되는 수식들을 좀 보시면 우선 첫 번째 수식을 보시면 x는 hxx'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x는 기존의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인스턴스고, x'은 x를 조금 심플리파이드한, 간단하게 간소화시킨 데이터 인스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hx라는 함수를 통해서 그 hx라는 함수에 이 심플리파이드 된 x'을 넣으면 원래대로 그 조금 복잡한 한 원래의 인스턴스 x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따라서 hx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두 번째 수식을 보시면 fxz'은 fhxz'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z'이란 어떤 0 또는 1의 바이너리 베리어블입니다. 따라서 fxz'은 즉이 z'이라는 베리어블을 바이너리 베리어블을 fx에 넣은 것은 그 z'을 hx에다 넣은 것을 f에다가 태운 것이다 라고 이거 동일한 결과를 낳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즉슨 어떤 블랙박스 모델 f가 있을 때 좌변은 이제 0 또는 1에 나타내고 있는 z'이 있고 그것을 x에 대해서 스페시픽한 f로 만들었을 때그 z'을 x 스페시픽한 블랙박스 모델에 넣은 것은 우변, 즉그0 또는 1인 바이너리 베리어블을 위에서 정의한 hx에 태워 그것을 조금 더 심플리파이드 된 변수가 아니라 기존의 복잡한 형태의 인스턴스를 만든 후에 그것을 블랙박스 모델인 f에 태운 것이랑 결과가 동일하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심플리파이드 익스플레네이션 모델인 G라는 모델에 Z' 변수를 넣은 결과는 Z'을 hx에 넣고 그것을 f에다 넣은 즉 저희가 얻고 싶은 Z'을 블랙박스 모델에 넣은 결과로 근접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플러 익스플레네이션 모델은 위에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리니어 펑션으로 정의한 익스플레네이션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퀘이션 1과 같이 이렇게 리니어한 형태로 나타내는 익스플레네이션 모델인데요. 여기서 Z'을 이 리니어 펑션에 넣었을 때 그것이 위에서 세 번째 수식처럼 이렇게 리니어 모델로 전체 블랙박스 모델의 설명력을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밑에 수식을 보시면 이 리니어한 펑션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즉 여기서 파이 뭐 j 같은 경우는 특성 j에 대한 피처 어트리뷰트를 표현을 하고 따라서 파이 제로 플러스 피처가 첫 번째 피처부터 n 번째 피처까지의 각각의 피처 어트리뷰트 곱하기 z'j를 곱한 것을 다 서메이션 하는 것을
이제 GZ 프라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Attributive Feature Attribution Method 같은 경우는 이 위에 세 가지 수식을 가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음과 같이 제일 아래에 있는 수식으로 리니어 펑션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올 라임과 샤프 같은 경우가 모두 어딕티브 피처 어트리뷰션 메소드고, 해당 이 가정들 그리고 수식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식들 그리고 정의를 먼저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라임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우선 라임의 가장 큰 특징으로 라임의 필요성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라임은 any 그 어떤 클래시파이어와 리그레션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어떤 개개인이 사용한 금융 데이터가 있었을 때 그것을 간단하게부터는 리니어 리그레션 또는 뭐 점점 더 복잡한 형태의 모델, 뭐 랜덤 포레스트 GNN까지도 적용을 해서 어떤 리그레션을 적용을 한다 리그레션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전 마지막으로 뭐 848점과 같은 결과가 날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리그레션 중에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쓸 수도 있고 랜덤 포레스트를 쓸 수도 있고 GNN 그리고 그 이외의 리그레션 모델을 쓸수 있는데 모든 리그레션 모델에 대해서 어떤 익스플레이션 즉 설명력을 갖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을 때그 사람이 3등급 즉 848점이 나왔는데 이 사람의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어떤 데이터 어떤 피처로 인해서 해당 점수가 나왔는지 를 파악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 리니어 리그레션만이 아니라 그 모든 모델에 대해서 그 설명력을 갖고 싶을 때 이제 라임으로 인해서 이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리그레션 모델에 대해서 적용을 할수 있고 따라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세 가지의 리그레션 모델을 사용했을 때 각각에 대해서 설명력을 얻을 수 있고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어떤 피처로 인해서 해당 고객이 848점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피처 설명력을 해석함으로써 뭐 카드사에서 마땅한 카드를 추천해 줄 수가 있고 또는 뭐 해당 리그레션의 문제점을 찾을 수도 있고 다양한 해석이나 다양한 발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설명드린 라임은 여기 보시는 이 논문에 기반해서 정리한 내용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임을 처음 주장하고 있는 논문의 제목이 다음과 같이 Why should I trust you? 그리고 Explaining the predictions of any classifier입니다. 이 논문의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왜 내가 어떻게 어떤 이유로 이 블랙박스 모델을 믿을 수 있는지를 라임을 통해서 밝히겠다라는 것이고요. 라임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인 Any classifier에도 도입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먼저 논문의 제목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모델의 프리딕션 외에 그 프리딕션의 바탕이 되는 이유를 분석하는 것이 모델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데 필수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 그림과 같이 의사, 즉 결정자에게 개별 환자의 예측 또는 환자가 독감이 걸렸는지 여부를 예측하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explain 모델은 독감 예측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증상을 강조해 알려줍니다. 밑에 보시다시피 이제 해석은 explanation은 상대적 가중치를 갖는 짧은 리스트가 되고 증상들은 예측값에 기여하는 것이거나 즉 어떤 예측값의 양의 가중치를 가해주는 것이거나 그것에 반하는 즉 예측값의 음의 가중치를 가해주는 것들이 이제 해석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라임의 정의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우선 라임은 Local Interpretable Model Agnostic Explanation의 줄임말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나오는 Local이 무엇인지를 같이 보시면 제가 XAI 첫 번째 영상에서 모든 XAI는 글로벌한 XAI 방법론과 로컬한 XAI 방법론으로 나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다시 복습하면 글로벌한 XAI는 모델 전체에 대한 설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델 전체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주지만 이 해석은 대략적이거나 평균값에 근거합니다.
하지만 로컬한 엑셀 방법론은 단일 데이터 포인트나 분포의 작은 영역에 대한 설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작은 영역 또는 단일 데이터 포인트는 어떤 선형의 가능성이 더 높고 그 미세한 그 인스턴스에 대한 설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글로벌 인터프리테이션보다 더욱더 정확도가 높다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임은 이제 로컬한 것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시다시피 이 뒷부분에서 보시다시피 모델 어그노스틱한 익스플레이션입니다. 즉 모든 모델에 대해서 모든 예측, 볼륨 모델에 대해서 결과를 해석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하는 새로운 기법입니다. 즉, 설명하고 싶은 예측값 근처에 대해서만 해석 가능한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이고요. 모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즉, 모델 행동에 대해 어떠한 가정을 하지 않고, 해당 방법론은 단일의 글로벌 모델보다 단순한 로컬 모델을 통해 블랙박스 모델을 근사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직관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 수식들은 라임의 기반이 되는 수식들인데, 여기서 모델의 explanation은 L과 이 오메가를 최소로 하는 모델 G를 찾는 것이고, 모델 G입니다. 그러면 이 L은 무엇이냐 하면, 이 L은 다음과 같은 수식, 첫 번째 수식으로 정의를 할수 있습니다. 즉, 그래서 FZ는 이제 기존 모델의 Z라는 perturbed 그 퍼터베이션이 가해진 인스턴스를 태운 결과이고요. 그리고 GZ 프라임, 즉 어떤 해석 가능한 모델, 뭐 라쏘가 될수 있겠고 다른 모델이 될수 있는데 그 해석 가능한 심플리파이드 된 모델에 Z 프라임을 태운 결과입니다. 그래서 Z 프라임은 그 전에 말씀드렸던 X 프라임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erturbed instance와 같은 인스턴스를 표현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simplified 된 인스턴스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FZ와 GZ 프라임의 차이를 구해줍니다. 이렇게 이 차이를 구해주면 제가 기존 모델에 Z를 넣은 것과 해석 가능한 모델에 Z를 넣은 거의 차이가 되겠죠. 그리고 저희는 이 전체 차이를 최소화할 것입니다. 즉 원래 있던 F가 있는데, 그것과 비슷한 G를 찾을 것인데, 이 G는 해석 가능한, 저희가 충분히 해석 가능한 모델이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곱해져 있는 파이 같은 경우는 이 샘플 G와 Z와 X의 거리 다른 가중치입니다. 그래서 그두 번째 수식을 보시면 이 가중치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마지막 수식은 이제 그 해당 L과 오메가가 포함되어 있는 수식을 미니마이즈함으로써 그 미니마이즈 시키는 G를 찾는다라는 것을 한 줄로 풀어 쓴 것입니다. 네, 그러면 라임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라임은 기본 모델의 행동을 학습하기 위해 타겟 데이터 값에 퍼터베이션을 가해서 예측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즉, 어떤 인스턴스에 퍼터베이션을 가해서 이 샘플 인스턴스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어하는 인스턴스와의 유사성만큼 가중치를 부여해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K계의 피처를 선택하기 위해서 라쏘 모델을 도입한 후에 익스플레이션 모델인 선형회귀를 통해서 이들의 계수들을 학습을 합니다. 즉, 밑에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빨간색 굵게 표시가 된이 십자가 표시가 된 것이 저희가 최종적으로 설명하고 싶어하는 인스턴스인데요. 이 타겟 인스턴스와의 유사성에 따라서 각각의 가중치가 가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굵은 빨간색 인스턴스 주변에, 즉, 좀 비교적 유사한 인스턴스들은 가중치가 크게 부여되어서 크게 표현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타겟 인스턴스와 멀리 떨어져 있는 인스턴스들은 유사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작은 크기로 표시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의 복잡한 불륜 모델 F의 결과는 선형 모델이 제대로 근사할 수 없는 파란색 및 분홍색 배경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아래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복잡한 분류 모델 F는 파란색 클래스와 분홍색 클래스로 분류를 하는 분류 모델인데, 그것은 저희가 해석 가능한, 저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선형 모델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라임은 인스턴스들을 어느 정도 샘플링하고, 그리고 기존의 분류 모델 F를 이용해서 예측 결과를 얻은 후에 그것을 저장해 두고, 그리고 타겟 인스턴스와 근접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이렇게 가중치를 부여한 이 인스턴스, 샘플링된 인스턴스들로 이제 이 로컬 한 영역에서 신뢰할 수 있는 학습된 설명을 선형 모델로 두며, 이는 이 제가 전 페이지 인트로덕션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이퀘이션 1, 즉 선형 모델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러면 라임의 프로세스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얻고자 하는 어떤 input instance xi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xi의 perturbation을 가해줘서 총 n개의 샘플을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distance kernel을 통해서 이 각각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한 가중치를 가해주고요. 그리고 classifier score function을 통해서 각각의 예측값을 도출해줍니다. 그리고 라쏘를 통해서 기여도 순으로 탑 K개의 피처를 선택한 다음 그 해당 피처들로 선형 모델을 학습을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explanation을 얻습니다. 라임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만큼 여러 가지 분야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도 사용되었는데요. 아래 그림과 같이 이미지가 청개구리를 포함할 가능성을 예측하는 분류입니다. 보시면 각 이미지가 있었을 때 그것에서 해석 가능한 픽셀의 일부를 회색으로 가려서 퍼터베이션을 가해줍니다. 그리고 각 퍼터베이션이 가해진 인스턴스에 청개구리가 있는지에 대한 예측은 기존에 있던 그 복잡한 블랙박스 모델을 통해서 산출이 됩니다. 보시면 이 0.85, 0.00001, 그리고 0.52와 같이 예측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해당 예측을 타깃으로 다시 이용을 해서 이 퍼터베이션을 가해준 인스턴스에 대한 웨이티드 라쏘 회귀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각각의 피처가 되는 것은 각각의 픽셀입니다. 그래서 라쏘 회귀는 여러 픽셀 중에 K개의 픽셀을 선택하게 되고, 이렇게 선택된 피처는 동일한 인스턴스, 동일한 웨이트 타겟에 리니어 웨이티드 리그레션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포지티브 코에피션트를 갖는 픽셀이 explanation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이미지가 아니라 단순히 어떤 여러 개의 피처가 있는 각각 개개인의 데이터에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가 있었을 때 그것에 어떻게 라임을 적용하는지 보시겠습니다. 해당 예시는 당뇨병 발병 여부 클래시피케이션 example이고요. 보시면 피처는 나이, 체질량 지수, 당뇨병 병력 함수, 확장기 혈압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겟이 되는 변수는 바이너리 변수로서 당뇨병이 발병하거나 안 하거나가 되겠습니다. 결과를 분석을 했을 때 당뇨병 병력 함수가 가장 당뇨병 발병에 영향력이 있는 요인으로 여기서 이 당뇨병 병력 함수라는 variable이 1씩 증가할 때 당뇨병이 있는 환자를 예측할 수 있는 확률은 로컬에서는 15%, 그리고 글로벌 설명에서는 16%씩 증가한다는 것을 저희가 결과로 낼수 있습니다. 해당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 표로 된 것은 어떤 한 사람의 데이터입니다. 또 각각의 한 사람의 에이지 그리고 체질량 지수 등등의 각각의 피처에 대한 값들이 있고요. 그 해당 사람은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60%였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그것을 밑에 그래프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보시면 에이지가
글로벌과 로컬 XAI에서 어떻게 얼마나 설명력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기여도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체질량 지수 아니면 당뇨병 병력 함수가 각각 얼마나 기여도를 갖고 있는지를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예제를 보시면 이것은 어떤 농구선수의 슛 성공 여부 클래시케이션 예제입니다. 보시면 여기서는 피처가 신장, 포지션, 슛 거리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타겟 베리어블이 슛 성공 여부를 나타내는 바이너리 베리어블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은 표와 같이 이렇게 데이터와 인스턴스가 주어졌을 때이 사람에 대한 밑에 그 각각의 피처의 기여도를 보시면 로컬과 글로벌 XAI로 나눴을 때, 즉 로컬한 영역의 설명력으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글로벌한 영역으로 각각의 피처의 기여도를 판단을 했을 때 상당히 다른 결과를 낳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만 보시면 슛을 시도한 위치와 림까지의 거리, 즉 샷존 레인지라는 피처는 8 미만일 때 16위 때보다 로컬 해상력은 3.76가량 증가하지만 이 글로벌한 해상력은 7.28% 감소하는 서로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라임의 장단점을 좀 보시겠습니다. 우선 라임의 장점으로는 일단은 모델 어그노스틱하기 때문에 모델에 관계가 없고 어떤 모델, 어떤 예측이나 분류 모델을 사용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해석을 하는 직선을 찾았을 때 해당 직선의 회계계수를 사용을 해서 영향력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그 단점도 있는데요. 샘플 Z가 많아질수록 그 Z에 대한 것들 설명이 모두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고 그리고 다음 아래 그림과 같이 좀 꺾인 점이 많거나 되게 복잡한 비선형 모델이라면 이 G가 즉이 선형 모델이 잘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실제로 아이리스 데이터에서 해당 문제점이 발생을 했고 아래 그림에서도 저희가 어떤 설명하고 싶은 인스턴스가 이렇게 X라고 했을 때이 X의 전 부분에서 바로 꺾이는 현상이 있지만 저희는 X 근처에서의 선형 모델을 찾고자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옳지 않은 굉장히 오류가 큰 선형 모델을 도출하여서 설명을 하고 할 수가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여기 본 논문에서는 SP-LIME이라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SP-LIME은 Submodular Peak Lime입니다. 즉, 단일 예측의 설명은 사용자에게 모델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지만 모델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 사례를 설명함으로써 모델 전체에 대한 이해를 제안을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데이터셋이 크다면 이제 많은 수의 설명을 모두 검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빅의 인스턴스만 살펴보고 이제 이 빅의 인스턴스를 설명함으로써 모델 전체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빅의 인스턴스만을 이제 살펴보고자 하니까 이 모델을 설명할 수 있는 대표성이 있는 빅의를 샘플링해야 하고요. 이 빅의는 다양한 특성을 지닌 샘플을 포함하도록 뽑아야 합니다. 따라서 SP-LIME에 의해 뽑힌 서브셋의 explanation을 통해 모델 전반적인 작동 방식을 신뢰할 것인지를 평가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 저는 다섯 개의 인스턴스를 갖고 왔습니다. 만약에 해당 Submodular Peak Lime이 여기 있는 다섯 개를 픽을 했다면 상당히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는 데이터를 샘플링 한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이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는 샘플을 뽑지 못했다. 즉, 정확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것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Submodular Peak Lime을 할 때는 이처럼이 아니라 다양한 특성을 지닌 샘플들을 뽑도록 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SP라임의 프로세스를 보시겠습니다.
우선 여기서는 explanation matrix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explanation matrix W라는 것은 n by d 프라임 차원인데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그래서 n은 이제 저희가 뽑은 저희 원래에 갖고 있는 인스턴스 개수이고요. 그리고 d 프라임은 각각의 갖고 있는 피처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즉, 각 인스턴스의 interpretable component의 local importance를 찾고자 하는데, linear 모델의 explanation을 사용한 경우에 이 explanation matrix는 다음과 같이 WGIJ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G는 전에부터 계속 사용되었던 이 linear explanation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explanation matrix W의 제일 번째 컬럼에 global importance를 IJ라고 표현을 했을 때 많은 인스턴스를 설명할수록 global importance가 높게 나타납니다. 즉, 여기서 그림에서는 많은 인스턴스를 설명을 할수록, 즉, 여기서는 F2가 되겠죠. F2가 글로벌, 즉, 모델 전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임포턴스가 높은 피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니어 모델에서는 IJ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커버러지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커버러지는 이제 explanation matrix와 각각의 글로벌 임포턴스가 주어졌을 때, 그래서 set V에 속한 인스턴스에 한 번이라도 나타난 피처의 total importance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예시를 밑에서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인스턴스들이 행으로 나타내어 있고 각 인스턴스에 포함되어 있는 피처들이 이렇게 짙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F2가 이제 많은 인스턴스를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피처가 되겠고요. 따라서 저희 먼저 이 SP라인으로 설명할 인스턴스를 뽑을 때, 이두 번째 인스턴스를 선택을 했을 때, 빨간 박스로 표시를 하였을 때, 중복된 특성을 갖지 않는 다섯 번째 인스턴스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러면 라임을 적용을 해봤을 때 실제로 성능이 잘 나오는지 잘 모델을 설명을 했는지를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실험의 목적은 즉 익스플레이션에 대한 성능은 총세 가지로 나눠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해당 익스플레이션 모델이 전체 모델을 충실히 설명을 했는지의 여부를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설명이 예측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하고, 그 설명은 모델 전체를 평가하는 데 유용한지도 평가를 해봐야겠습니다. 해당 실험은 다음과 같은 설정을 두었습니다. 우선 각각의 데이터셋은 책과 DVD 후기 데이터셋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감정 분석을 이제 총 2,000개의 인스턴스에 대해서 각각 실시를 했고, 타겟 베리어블은 이제 긍정 또는 부정해서 바이너리 베리어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레인 데이터는 1,600개, 테스트 데이터는 400개로 이루어져 있고, 워드 투백을 사용을 해서 이 후기 데이터를 임베딩된 백업 벌스를 피처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분류 모델은 의사결정 나무,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리고 니어레스트 네이버, 그리고 SVM,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평가 기준인 해당 익스플레이션 모델이 모델을 충실히 설명을 했는가, 이것을 같이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렸던 테스트 데이터셋이 400개가 있는데, 이 400개의 데이터셋에서 중요한 단어는 사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모델별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10개 단어를 추출하는데, 여기서 단어를 추출할 때총 3가지의 단어 추출 방식이 베이스라인 추출 방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보시면 이제 랜덤은 말 그대로 랜덤으로 임의로 10개 단어를 추출하는 방식이고요. 위대한 추출 방식은 결과가 달라지기 직전까지 주요 피처를 제거하는 순서로 주요 피처를 찾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펄슨 같은 경우는 블랙박스 클래스파이어를 펄슨 윈도우를 통해 글로벌리 어프로시메이팅한 후에 근접화 시킨 후에
prediction, probability, function의 gradient로서 각 prediction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평균 지어서 리컬 값으로 성능을 평가를 하는데 그 결과는 아래 그림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좌측은 책 후기 데이터셋에 대한 리컬 값들을 표시한 거고, 그리고 우측은 DBD 후기 데이터셋에 대한 리컬 값들을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보시면, 우선 책 후기부터 보시면, 이 스퍼스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디시전 트리를 사용했을 때 모두 라인 추출 방식이 가장 리컬 값이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펄슨, 그리디, 그리고 랜덤 순서대로 리컬 값이 높았고요. 오른쪽 DBD 후기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역시 라인이 가장 리컬 값이 높게 나왔고, 그 다음에 뭐 그리디 또는 펄슨,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랜덤으로 10개 단어를 추출했을 때 리컬 값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가 기준인 해당 설명이 예측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가에 대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이 확인을 할 때는 텍스트 중에서 신뢰할 수 없는 단어를 25%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네 가지 방법별로 랜덤, 펄슨, 리디, 라인 방법별로 중요한 단어가 이들을 포함을 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F1 스코어로 최종 성능을 평가를 하는데 여기서 결과를 보시다시피 이제 북과 DBD 후기 데이터셋 모두 라인이 가장 높은 F1 스코어를 얻었는데요. 라인이 가장 높은 프리시션과 높은 리컬 값을 실제로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익스플레이너들은 낮은 프리시션과 낮은 리컬 값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낮은 프리시션 값은 너무 많은 프리딕션을 믿었다라고 해석이 되고, 그리고 낮은 리컬 값을 가졌다는 것은 너무 믿지 않았다, 즉 너무 신뢰할 수 없는 이들을 너무 신뢰할 수 없는 단어들을 너무 많이 포함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평가 기준으로 해당 설명은 모델 전체를 평가하는데 과연 유용한가입니다. 모델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인스턴스를 선정을 했을 때 이를 통해서 나온 인스턴스 중에서 정말 그 신뢰할 만한 인스턴스의 비율을 측정함으로써 해당 방식이, 해당 모델이 정말 합당한지 아닌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즉, 모델이 정말 합당하면 모델을 잘 설명하는 인스턴스가 정말 신뢰할 만한 인스턴스가 잘 나왔겠죠. 네, 이런 가정을 기반으로 해당 익스플레이션 모델을 평가를 합니다. 우선, SP 펄슨과, 즉, 펄슨 추출 방식을 사용한 것은 SP도 그렇고 랜덤 픽 펄슨도 그렇고 모두 50%보다 살짝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결과에서 제외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ST 라임은 기존에 설명드렸던 서 모듈러 픽 라임이고 RP 라임은 랜덤 픽 라임이고요. 그리고 SP 그리디는 이제 그리디 방식으로 뽑은 서 모듈러 픽 방식이고 그리고 RP 라임은 그리디 방식으로 뽑았지만 이제 랜덤입니다. 네, 그러면 보시면 이제 라인이 그리디 익스플레이너보다 두 가지 피킹 방식에서 꾸준하게 비율이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서브 모듈러 픽 라인이 가장 비율이 높고, 즉 이것은 이 서브 모듈러 픽 라인이 모델을 평가하는 데 가장 유용한 익스플레이너가 되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라임 논문에서 마지막으로 어떤 휴먼 서브젝트와 함께 실험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각 데이터 분야의 전문가들이 라임과 SP 라임을 통한 설명을 보고 직접 설명의 타당성과 모델의 타당성을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왼쪽 그림부터 보시면 이것은 그 전문가들이 각각의 방법론, 랜덤 픽과 섬 모듈러 픽, 라임, 그리고 그리디 방식에 대해서 각각이 얼마나 몇 퍼센트 옳은 이제 그 초이스를 했는지, 옳은 추출을 했는지를 결과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accuracy와 표준 편차는 이렇게 선분으로 표현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는
피처 엔지니어링 익스페리먼트 결과라고 해서 보시면 이제 불필요한 피처를 제외하지 않는 노 클리닝보다 실제로 이 피처들 불필요한 피처들을 제외하는 SP라인과 RP라인 이 방식이 성능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얇은 선들은 각각의 실험 결과이고 이것들의 평균화된 것이 이제 굵은 선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라임에 대해서 설명해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 방법론인 샤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샤프는 다음에 논문에서 처음으로 주장되었습니다. 제가 구성한 발표 자료도 다음 논문을, 해당 논문을 많이 참고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샤프 같은 경우는 Shapley Value를 기반으로 한이 XAI 방법론이기 때문에 Shapley Value에 대한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것을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것은 게임 이론을 바탕으로 게임에서 각 플레이어의 기여분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게임 이론이란 개인 또는 기업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그 결과가 게임에서와 같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참가자의 행동에 의해서도 결정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최대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을 추구한다는 수학적 이론입니다. 그리고 협력적 게임 이론이란 비협력적으로 게임을 했을 때각 개인이 취하는 이득보다 협력적으로 게임을 했을 때각 개인이 취하는 이득이 더 크다면 긍정적인 협동을 가장 최선의 선택지로 한다는 것이 협력적 게임 이론이고 대표적인 예시로 제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특성에 대한 중요도를 이제 알고자 하는데 이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 특성들의 조합을 구성을 하죠. 그리고 그 여러 특성들의 조합을 통해서 해당 특성의 유무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 해당 특성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비교를 한 다음에 그 유무에 따른 평균적인 변화를 통해서 그각 특성의 중요도, 기여도를 계산을 합니다. 왼쪽 그림은 죄수의 딜레마를 정리한 그림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그두 번째 동그라미 꼭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시면 이제 F라는 전체 집합이 있고 F에서 I번째 이 피처가 빠진 것을 S라고 했을 때 F에서 S를 뺍니다. 즉, 해당 특성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를 보는 것이죠. 네, 그것을 이제 그 뒤에 어떤 값에 곱해주는데 그 값은 이제 I번째 데이터를 포함한 기여도에서 그 I번째 데이터가 빠진 나머지 부분 집합의 기여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여도 간의 차이도 같이 계산을 해서 그두개 값을 곱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값이 I번째 피처에 대한 Shapley Value가 되겠습니다. 네, Shapley Value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해당 예시를 들고 왔습니다. 어떤 타겟이 집값이 되는데 이 타겟을 결정하는 피처가 숲 여부, 면적, 집의 면적, 그리고 집의 층, 그리고 고향의 강력하는 여부, 이네 가지 피처가 있었을 때 저희가 고양이 양육하는 여부라는 피처에 대해서 대한 Shapley Value를 얻고자 합니다. 우선 이 고양이 양육하는 여부라는 피처를 제외하면 총세 가지의 피처가 있고요. 이세 가지의 피처의 유무는 즉총 2의 3승, 그래서 8개의 조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8개의 조합에 대해서 밑에 제가 쭉 나열한 것처럼 이제 F 조합 1과 고양이 있을 때 그리고 그 F 조합 1, 즉 고양이 없을 때에 각각의 F 값들의 차이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조합에서도 고양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결과 값을 서로 차이를 구해주고 이렇게 모든 8개의 조합에 대해서 고양이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F 값, 집 값, 뭐 아니면 다른 타겟 베리어블 값을 구해주고 이것들을 가중 평균해서 총 쉐이플리 밸류를 구해줍니다. 네, 그럼 이제 샤프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샤프는 각 피처의 기여도를 계산하여 인스턴스 X의 예측을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각 피처의 기여도란
즉, 각 특성값 J에 대한 쉐플리 밸류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무슨 J번째 특성값은 데이터셋에 대한 평균 예측값과 비교하여 특정 관측치를 예측하는데 파이 J만큼의 기여도를 가진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쉐이플리 밸류를 알기 위해 일부 피처만 있고 그리고 일부 피처는 없는 형태로 시뮬레이션을 하여서 추출을 하고요. 쉐이플리 밸류는 기여도를 알고 싶은 특성의 기여도를 평균을 하여서 계산한 것이지 단순히 어떤 특성을 제외하였을 때 나타난 예측값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논문에 있는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여기서 제일 왼쪽에 0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얻고자 하는 fx 값을 예측을 할 것입니다. 즉, 블랙박스 모델 f에 어떤 인스턴스 x를 넣은 결과를 예측을 하고 싶은데요. 거기서 이제 각각의 피처들이 기여하는 것을 기여도를 포함시켜서 fx를 구할 것입니다. 우선 0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파이 제로, 즉 0번째 피처의 기여도를 포함시켜 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에 fz가 되고 그리고 첫 번째 피처의 기여도, 즉 파이 1의 기여도를 포함을 시켜줘서 그 파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그 fx가 조금 더 예측값이 변경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같은 원리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이 부정적인 그 마이너스의 기여도를 갖는 이네 번째 피처까지도 기여도를 반영을 해주면 저희가 얻고자 하는 이제 fx 값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수직성 위와 같이 왜 저희가 기여도를 반영을 하는데 그것들이 왜 expectation으로 되는지가 궁금하실 건데요. 그것을 아래 네 개의 수식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이첫 번째 줄이 의미하는 것은 이 샤프에서 도입하고 있는 explanation 모델이죠. 이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먼저 제일 왼쪽에 있는 값, 즉 fx에다가 z 프라임을 넣은 값은 즉 z 프라임이라는 z 프라임이라는 값을 이 variable을 이 fx, 즉 x에 specified 된 함수, 블랙박스 함수에 넣은 결과는 expectation들로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zs라는 분포가 있을 때의 그 안에서의 z를 fx에다 f라는 블랙박스 모델에 넣은 값들을 평균으로 대체하겠다라는 것이 이 샤프에서 도입하는 익스플레이션 모델입니다. 이 말은 즉슨 즉 평균값으로 보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식으로 넘어가면 그 평균값은 expectation over 다음에 값그 x s 그리고 위에는 파 그리고 그것을 ZS가 있을 때 ZS 바의 expectation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서의 대문자 S는 그 non-zero 인덱스들의 그 집합이 되겠고, 그리고 ZS 바라는 것은 S에 있지 않은 피처들로 이루어진 집합입니다. 그리고 이세 번째 수식을 보시면 이두 번째 수식을 세 번째 수식으로 근접할 수 있는데 그것은 보시면 이제 그밥 뒷부분이 사라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이 피처 간의 독립성을 가정을 하여서 이 ZS가 있을 때 그런 경우들을 삭제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마지막으로 이 모델 리니어리티를 가정을 했을 때에만 이렇게 다음에 F 함수 값의 ZX와 expectation X바를 반영을 한, 도입을 한 결과로 치환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이 마지막 수식은 이 모델 리니어리티만 이것을 가정했을 때만 해당이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설명을 explanation 모델을 한 줄로 설명드리면 가장 첫 번째 수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샤프는 이 설명력을 기여도를 expectation으로 설명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예시로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별 자전거 대여수를 예측하기 위해 날씨, 일별 정보 등의 피처를 갖는 데이터를 랜덤 포레스트에 학습을 시킨 후에 특정 날짜에 대한 랜덤 포레스트의 예측 값에 대한 각 피처의 기여도를 측정을 해봤고 그것을 아래와 같이 나타내봤습니다. 보시면 이제 어떠한 피처들은 양의 긍정적인 기여도 그리고 어떠한 피처들은 부정적인 기여도를 이 예측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템플처 같은 기온 같은 경우는 이제 긍정적인 기여도를 가져오고 이 풍속은 부정적인 기여도를 가져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여도의 합은 해당 날의 예측값과 전체 평균 예측값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다른 곳에서는 이제 샤프를 Shapely Value의 Conditional Expectation이라고 이제 한 줄로 깔끔하게 정의를 한 것도 있습니다. 기존과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Conditional Expectation 값이다. 즉 정확한 F 값이 아닌 Expectation 하지만 이 조건부 Expectation을 이제 샤프라고 정의를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도 역시 이제 아래 그림과 같이 모델이 높은 예측 결과를 낼수 있게 도움을 주는 피처와 즉 여기서 이제 그 분홍색으로 표현된 피처와 예측에 방해가 되는 피처 이 파란색 피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이 Shapely Value 즉 로컬 익스펙테이션을 기반으로 하여서 데이터셋의 전체적인 영역을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델의 특성 특징에 따라서 계산법을 좀 다르게 해봤는데요. 우선 커널 샤프 같은 경우는 리니어 라임과 쉐이플리 밸류를 합친 형태고 트리 샤프는 트리 베이스드 모델에서의 샤프 계산법을 도입한 것이고 딥 샤프는 딥러닝 베이스드 모델에서의 샤프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제 샤프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각각의 샤프에 대해서 다뤄보기 전에 논문에서 말하는 이 피처 어트리뷰션의 도입을 하려면 각각의 갖고 있는 세 가지 특성이 있는데 이 특성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피처 어트리뷰션의 필수 요소는 우선 첫 번째로는 로컬 어큐러시가 있습니다. 이는 심플리파이드 된 인풋 x 프라임을 익스플레이션 모델에 넣었을 때 아웃풋인 gx 프라임은 오리지널 인풋 x에 대한 fx와 매치가 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래 수식처럼 fx는 이제 gx 프라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즉말 그대로 로컬 어큐러시 말 그대로 이 로컬에서 얻은 결과는 전체 fx에서 얻은 결과와 동일해야 한다, 잘 매치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싱리스트입니다. 즉, 피처 값이 없다면, xi 프라임이 0고, 이거 피처 값이 없다면, 어트리뷰션도 0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족해야 될 특성은 consistency라고 해서, 모델이 변경되어 피처의 marginal contribution이 다른 특성에 관계없이 증가하거나 동일하게 된다면, attribution도 역시 증가하거나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감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성을 아래 수식과 같이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이 해당 페이지에서 두 번째 샤프의 정의를 말씀드렸는데요. 그첫 번째 나온 정의와 두 번째 나온 정의를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샤프를 최종적으로 정의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즉, Shapely Value를 사용을 하여서 Additive 메소드를 만족시키는 각 특성의 기여도를 기반으로 하는 Explanation 모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샤프의 종류 중에서 모델 어그노스틱한 모델인 커널 샤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페이지에 있었듯이 커널 샤프는 리니어 라임과 쉐이플리 밸류를 합친 형태라고들 많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Weighted Linear Regression, 즉, RM에서는 Local Surrogate Model, Local Explanation Model로 사용을 하죠. 이것과 Weighting Kernel을 통해서 RM의 Explanation 모델의 Regression Coefficient는 샤프 값을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이 주장에서 비롯된 샤프입니다. 즉, Z 프라임 벡터들이 이제 cardinality 순서로 나열이 될 때, 오른쪽 하단에서 보시다시피 이 shapely kernel weighing은 기존의 다른 kernel과 다르게 시메트릭한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말하는 주장하는 이 웨이팅 커널은 왼쪽 하단과 같이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이제 값, 그 m의 값은 1초의 개수를 의미를 하고, 그리고 z 프라임의 절대값을 씌운 것은 이 simplified 된 input z 프라임의 non-zero feature의 수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모델 어그노스틱한 샤프가 아니라 모델 스페시픽한 샤프들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리니어 샤프를 보시면 여기서는 일단 인풋 피처 간의 인디펜던스를 가정을 하고 있고요. 피처 밸류가 바로 모델의 이 웨이트 코에피션트로부터 수정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fx라는 이제 리니어 모델이 있었을 때 그것에 기반을 하여서 여기에 있는 이제 코에피션트들로 이 파이라는 이 샤프 밸류를 바로 추정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모델 스페시픽한 샤프 중에서 트리 샤프가 있습니다. 기존의 트리 양상별 모델에서의 피처 임포턴스를 계산을 할 때, 이것은 트리마다 모델마다 산출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다는 한계점이 존재하였습니다. 근데 따라서 밑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트리 모델 AP가 있을 때 피처는 피버와 콧버로 동일하지만 스플릿 순서가 다를 때 이게 결과가 달라지고 또한 스플릿 순서에 기반하여 계산되는 게인과 스플릿, 카운트 등의 산출값이 모두 다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샤프는 스플릿의 순서와 무관하게 일관된 피처 임포턴스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즉, 다음의 식, 이 expectation으로 된 식으로 샤프 밸류를 계산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XS가 속하는 리프 노드의 스코어와 해당 노드에 속하는 학습 데이터의 비중의 곱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각 트리마다 conditional expectation을 구하여서 모두 합산해서 최종 샤프 밸류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샤프는 NLP나 비전 등의 딥러닝 모델에서도 사용이 될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예시로 NLP를 보시면 What a great movie, 그다음에 뭐 If you have no taste라는 어떤 문장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감성 분석하는 그런 리뷰를 감성 분석하는데 해당 토큰이나 해당 구문이 각 fx, 즉 예측 감성 분석의 어떤 결과 값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부정적인 기여도를 미치는지를 각각 다 분석을 하는 형태이고요. 그리고 비전 같은 경우도 아래와 같이 mnist 데이터가 있었을 때 각각의 mnist 데이터를 해당 클래스, 뭐 7, 2와 같은 클래스로 분류하는 데 있어서 기여하는 긍정적인 픽셀과 부정적인 에 기여하는 픽셀을 모두 다 시각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비전의 또 다른 예시인데요. 이건 mnist 데이터가 아니라 이렇게 동물 데이터가 있었을 때 해당 이미지를 각 픽셀별로 어떠한 클래스로 분류를 함에 있어서 그 해당 클래스로 분류가 되는 각 픽셀 분류가 될때각 픽셀별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행을 보시면 어떤 도비처라는 새로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불이 긴 부리가 되게 그 해당 클래스로 분류가 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래와 같이 미어캣 같은 경우도 해당 그 이미지에 있는 이 형체를 물체를
미어캣으로 분류하기에 다음과 같이 이제 눈 부분이 미어캣으로 분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기여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과 같이 샤프의 특성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선 샤프는 이 교호 작용이 측정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 V1이라는 변수가 중요했다면 얼마 이상이 돼야 중요한지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석이 비교적 쉽고 모델 어그노스틱한 것도 있지만 이 아래와 같이 모든 모델에 적용을 하고 그 모델별 비교도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요. 커널 샤프 같은 경우는 속도가 느린 편이며 피처 디펜던스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 실습에 라임과 샤프를 같이 도입해서 어떤 경우에 라임을 도입하는 게 좋은지, 어떤 경우에 샤프를 도입하는 게 좋은지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해당 실습은 XtreeBoost Classifier로 와인 퀄리티를 분류하는 태스크입니다. 보면 타겟 배리어블이 굿 또는 배드로 바이너리 배리어블이 되겠고요. 아래 표와 같이 어떤 산도나 아니면 당도와 같은 피처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컬럼과 같이 퀄리티 변수로 타겟 배리어블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래 하단에 좌측과 오른쪽, 좌측과 우측에 각각이 라임 익스플레이션이 있고 샤프 익스플레이션이 있는데, 딱 한눈에 봤을 때 시각화하기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우측에 있는 샤프 익스플레이션이 훨씬 더 시각화하기 좋습니다. 어떠한 피처가 지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수직선과 같이 어떠한 변수로 인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각 피처별로 설명력을 제공하는 것은 라임입니다. 따라서 각 피처별로 설명력을 제공을 할지 또는 시각화를 할지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라임이나 샤프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영상에서 라임과 샤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